계시네. 재민 씨의 아버지가 노예 청년 정원 씨를 만나고 싶다며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. 그에게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?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그 청년이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 입장으로서 뭐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. 정훈 씨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후 그는 시립보호소에 임시로 위탁보호되고 있었습니다. 정훈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? 외모는 훨씬 단정해졌지만 사람을 겁내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. 재민 씨 아버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는데요. 정훈 씨, 예, 잘 지냈어요? 괜찮아요. 예. 정훈 씨, 안녕하세요. 예, 정훈 씨. 자, 정훈 씨. 잠깐만. 괜찮아요. 이분이 정훈 씨 도와주려고 뭐예요? 잠깐만 일어나봐요. 괜찮아요. 그런데 웬일인지 재민 씨의 아버지가 정훈 씨의 몸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아들 재민 씨와 지나칠 정도로 닮아있는 노예 청년 정훈 씨.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제안해 보았습니다. 대리님. 네. 유전자 감시 해봅시다. 유전자 감시 한번 해보자고요. 네, 재민이는 제가 살펴볼게요.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닮아있는 건지 작은 실마리라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날 제작진은 재민 씨 부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는데요.